오늘은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네. 지금 뭐 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노후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예, 아주 유명하신데 아, 예. 네.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거의 한 70% 이상이 40대 중반 이후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네. 많이 그 노후와 관련해서 어떻게 네. 준비할 것인가, 은퇴 네. 후의 인생을 어떻게 네. 설계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 대표님은 이제 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노후 설계와 관련해서 정말 그 교육 네. 활동을 전념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1973년도부터 이 증권 투자업계에서 일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2000년 그 초 그 무렵에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네.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게 됐는데 그 대표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원칙을 지켜서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그 제 일 중에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에게 그 설득을 하는 그런 그 투자 교육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또 노후 설계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노후 설계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고 어려우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요새 뭐 노후 대비 노후 설계 네.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네.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이렇게 시니어층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110살, 120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근데 또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하고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30, 40대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태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강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 그 코로나 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이제 강의도 전부 끊기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우연히 그 이런 뭡니까 노후 설계에 관련된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좋은 점이 뭐냐면 신문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소개할 수 없는 거를 10분, 20분 또는 30분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유튜브에 대한 그 구독이랄까 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런 교육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그 노후 준비가 안 된 걸로는 뭐 1위? 아니, 노인 자살률? 뭐 예. 이런 게 1위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예. 뭔가 노후가 됐을 때 인생이 예. 정말 어려운 나라 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OECD에서 한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빈곤의 개념이 뭔가 이게 이제 중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사람들을 노인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이 높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소득이 없으면은 노인 빈곤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하긴 그렇죠. 매월 예, 생활비가 예,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도 빈곤율은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산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사회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돼가지고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지난 20몇 년 동안 저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니까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던 되는 나라고 우리 같이 그냥 빛의 속도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일본도 자살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야 사실 뭐 이 상황이 네. 오래 갈 것 같죠. 네. 늙지 네.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네. 금방 네.
세월이 네. 흐르면서 네. 예, 그런 나이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년이 네. 되고 시니어층이 되는데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을 벌면서 전부 자녀 사교육비로 막 써버리면서 네. 저축을 못하고 돈을 못 모아서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해보면요. 네.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몇억 원이 있으면 노후 준비가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몇억 원이 있어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 자식들의 그런 문제가 걸리게 되면 5억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몸이 또 아프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기가 노후에 할 일이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40대부터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때서부터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정말 네.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으는 과정이 네. 짧아지면.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네. 돈을, 왜냐면 일단 우리가 네. 현실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젊은 네. 3, 40대들이 네. 보면 자기 부모 세대들 보면은 네.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네. 노후에는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힘들게 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아, 내 인생은 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 네. 내 어떤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네. 우리도 인생이 이렇게 되게 힘들겠다 이걸 깨닫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젊었을 때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부동산 붐도 크게 일어나고 있고 네, 주식 네. 투자 붐도 일어나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그 코로나 사태 안에서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했죠. 네. 저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성공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난 48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보면은 이런 그 가격의 상승 하락 이거는 뭐 계속 되어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만 해도 1975년부터 78년까지 한 3년만 동안에 그때 건설회사들이 해외 건설 수주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무려 3년 동안에 주가가 53배 오르더라고요. 건설업은. 3년 만에요? 3년 반 만에. 그랬다가 뭐 10분질로 떨어지고 휴지 조각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걸 본 것도 그렇고 제가 저 1989년 3월이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1000을 처음 돌파한 데인데 그 직전까지 동경 사무소 소장을 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1000 주가지수가 1000이 되니까 주가지수 1000 시대 투자 전략 해서 그때 제가 있던 증권회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1000 시대 되니까. 저는 해외에서 귀국했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해외 투자가들이 보는 한국 주식시장의 전망. 요즘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예, 분홍빛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사이에 딱 절반 500대로 떨어졌어요. 1000원 했던가.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다가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소득은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 산 사람 주식 가격 오르니까 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놀랬는데요. 2017년만 해도 이 상위 20% 는 분들의 자산의 가치하고 하위 20%의 자산 가치가 2017년에는 100배 차이였거든요. 그게 작년 자료 엊그저께 나온 걸 보니까 167배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엄청 늘어났네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보면은 다 같이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샀다거나 또는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그 차이가 커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조급증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막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앞으로 괜찮겠는가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세월 동안 버신 게 오르를 때도 있지만 계속 오르지 않고 어느 순간 또 꺾어지는 거의 수반이니까. 한 3년 만에 뭐 두세 배 올랐다가 또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또 그러고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그 유명한 피터 린치라고 피델리티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네.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운영했는데 1977년에서 90년까지 13년 동안에 2700% 수익을 냈어요. 27배 올랐거든요. 네. 연 39%씩 쫙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29%쯤. 네. 근데 정작 그 펀드를 사서 성공한 성공한 사람이 절반 정도고 절반 이상이 그 펀드 투자에 손해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올랐는데도 왜 그러냐? 막 사람들 모일 듯 샀다가 조금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건가도 문제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진폭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그걸 보통 뇌동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변에서 사니까 그리고 막 돈 벌었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비웃고 있었는데 야 이거 버블이야 그렇죠. 이러다가 근데 보니까 돈 자꾸 벌리거든요. 에이 너 금방 꺼질 거야. 근데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없는 분은 여윳돈 가지고 하는 분은 또 그러면 괜찮은데 없는 분들이 자꾸 빚을 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단기 시황 전망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고팔고해서 어쩌다 한 번은 성공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단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고점에 산다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과거 예를 보면 계속 더 오를 거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B2 괜찮지 않을까? 부동산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이가 50 전후가 되면은 각 가정에서 자기 집의 재산 상태부터 파악해보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집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보는 방법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A4 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린 뒤에 우리가 보통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대차대조표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는데 A4 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려서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쫙 나열하는데 자산은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있죠. 그렇죠. 실물 자산에 뭐 아파트 한 채 뭐 5억 아니면 자동차 한 대 뭐 100만 원 뭐 그다음에 뭐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이런 거 다 쓰고 그다음에 금융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다 쓰고 그래서 그 시가를 써봤더니 합계가 10억이다. 그럼 우리 집에 자산의 합계가 10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또 오른쪽에 쓰는데 그 합계가 7억이다. 그럼 10억에서 7억을 뺀 3억이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이거든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40대 후반부터는 쭉 만들어보고 부부가 같이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해보고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만들다가 물론 엉겹결에 뭐 비자금 감춰놨던 거 뽀록나 만들지만은 만들어놓고 보면은 크게 문제점이 우리나라 가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걸리거나 하나는 걸릴 염려가 있어요. 첫째 문제가 뭐냐면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거든요. 부채가 총 자산의 3분지 2가 넘어가면 위험해요. 아니 10억 팔아서 빚 갖고 7억 갚아도 3억이 남는데 뭐가 위험하냐. 왜냐면 이 자산 가격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2008년, 2007년에 그 강남에, 아니면 강동에 어느 34평짜리 아파트가 12억까지 올랐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6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든지 주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산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져서 5억 됐는데 부채가 7억이면 이 채무 초과가 되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50 들어서가지고 이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집은 다른 것보다도 필요 없는 거 팔아서 빨리 부채부터 갚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뭐 빚이 별로 없어. 재산도 제법 많아.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만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난 여름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우리 임 대표님도 발표한 자료를 보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주요국에
그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그게 PPT 환율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로 계산을 한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놀랐어요. 우리나라가요. 가구당 순자산이 53만 8천 달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하면 한 5억 4, 5천 되는 거죠. 네. 근데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52만 1천, 100달러예요. 1000달러예요. 일본은요. 48만 6천 달러예요. 자산이 오히려 적네요. 일본은 100년 이상 그 축적을 해온 나라인데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은 그 순자산은 우리보다 적은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갖고 있는 재산의 8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보다시피 30%만 부동산이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동산이 문제라고 하는 게 이 일본이 그러니까 1990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 비슷했어요. 이게 30%로 반으로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앞으로 이 장래에 대해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60%였던 비율이 30%로 왜 떨어졌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근데요. 사는 곳으로. 예. 근데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일본도 지금 우리나 비슷했어요. 꼭 가져야 되는. 예, 그렇죠. 뭐냐면 이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와 해양 문화 또는 유목민 국가는 다릅니다.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는 언제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집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뭐냐면 첫째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 강하거든요.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이농을 하면서 전부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돼요. 누구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가가지고 집 사서 어땠다더라. 그게 출세. 이거의 신분의 상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똑같고, 그 다음에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다 사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네. 그거에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뭐냐? 집, 우리와 조금 빨리 20년, 30년 앞서서 집 없으면 어때? 빌려서 살면 되는 거지? 지금 그 사람들은 새로 살 건가? 아니면 집을 살 건가? 이걸 분명히 냉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제일 힘든 건 뭐냐면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렇게 집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막 조급증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똑같이 나도 내 친구도 3천만 원 있었는데 빚어서 딱 샀더니 오르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나보다 네. 재산이 두 배가 네.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봐도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뭐냐 선진국에서는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서 집이나 가게 하나를 따로 하나 갖고 있으면서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미국, 일본이 70%예요. 부동산에 예. 간접 투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수익 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1980년대는 제가 일본에서 집을 빌려 살잖아요. 우리나 똑같이 집을 한 두 채, 두 채 부자들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세 받으러 다녔어요. 지금 일본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전문대 맡겨서 하지. 피곤하죠, 또 직장하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는가. 이걸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 자산 관리라는 원칙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네. 원칙이 있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걸 네.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예. 왜 하는가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일단 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그건 좀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금년 내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가 아니고 네. 노후 대비 관점에서
10년 후, 15년 후 내 노후에 이 부동산이 또는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노후 대비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투자는 왜 하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 왜 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려고 하지요.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예. 네. 그 60% 이상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미국의 그 투자가들에게 왜 투자하세요? 물어보면요. 60% 이상이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그거는 노인들이 그렇게 대답하겠지. 아니고 20대, 30대 이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도 노후 대비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금융자산 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미국의 노후 대비는 뭐냐면요. 회사를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우리말로는 DC형 퇴직연금, 소위 401K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제도를 이 회사는 갖고 있는가 없는가부터 본단 말이죠. 네. 입사할 때. 그리고 그걸 하면서 계속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DC형 펀드거든요. 네. 그거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 투자죠. 그래서 장기 분산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니라 노후 대비 관점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될 건가를 말씀드리자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네. 그 투자 관점을 올바로 네. 가져야 될지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시죠. 네, 네.